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약간 비염이 있거든요. 피곤하거나 면역성이 떨어질 때 이것만 먹으면 바로 낫는 사람인데, 아, 진도군쪽 공무원 오기석입니다. 오늘 이것을 소개시켜 드리기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진도에서 몇 없는 청년 어부 20대 기삼 전복 정승호라고 합니다. 싱싱한 전복입니다. 네네. 네, 전복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막 살아서 이게 삐져 나왔어요. 그럼요. 봐봐 여기. 우와, 진짜 세다. 그대로. 네. 접시를 들어버려. 네, 맞아요. 접시를 들어버려. 진도 전복. 이야, 진도 전복 이렇게 힘이 좋은데요. 네. 시청자들 보셨죠? 진도 전복 자랑 짧게 강하게 임팩트하게 한번 해주시죠. 명량. 이순신 장군의 그 명량대첩이라고. 명량대첩. 네. 바로 앞바다 아닙니까? 요 뒤에. 네네네네. 바로 앞바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왜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님의 그 물살 이용. 그 예. 강한 물살을 견뎌낸 진도 전복이기 때문에 예. 예, 생명이 좀 많이 좀 강하고요. 예. 그 미역 다시마 이런 것도 좀 잘 나와요. 아, 그렇죠. 거기도 이제 생산 환경이 좀 풍부하고. 그럼 오늘 이 진도 전복을 가지고 뭘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즐겨 먹는 네. 버터구이. 버터구이 젊은 층에 네. 딱 좋죠. 그럼요. 그리고 요리.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 라면. 전복.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저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삼겹살이랑 그 전복이랑 같이 구워 먹는 그 레시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제일 먼저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제일 먼저 라면부터 보여드릴게요. 라면부터. 네. 라면부터 전복을 하면 가시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오, 그렇네요. 이제 라면 넣을게요. 먼저 뭐 약간 조금씩 레시피가 틀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넣어버리면 된가요? 그냥 넣으면은 이게 해감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을 좀 더 하시는 게 덜 짤 거예요. 아, 생전복은 네네네.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된다. 네, 그래서 짜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네. 오,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라면만 넣습니다. 오.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 라면이 뚫린데요? 그럼요. 바다를 먹으면 라면. 국물이 뚫려. 국물이 맛도 안 맞는데. 오. 전복이 왜 이렇게 탱탱해요? 왜 이렇게 탱탱하냐고요? 왜 이렇게 탱탱해요? 강한 물살을 견딘 진도 전복이니까 탱탱한 거. 와. 정 회장님. 네. 앞으로 큰일 하시려면 남자 전복 하나 드셔야죠. 네, 그럼요. 네, 힘내시라고. 네. 힘내시라고. 아. 직접 또 양식하신 전복을 드셔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거 탱글탱글하고 네. 뭔가 라면이 겉에는 라면의 맛이 느껴지지만 속에는 바다의 맛이 느껴지죠. 바다의 맛. 네. 야, 20대이시니까 네. 면치기 한번 보여주시죠. 면치기요? 면치기, 면치기. 오, 면치기 성공입니다. 성공. 아하. 아, 남자. 태어나서 네. 처음으로 면치기 한 건 네.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네. 남자 전복. 진짜 남자 전복이군요. 그 다음 요리는 네. 전복으로 남녀노소 다들 하시는 전복 버터구이. 전복 버터구이. 네. 아, 기대가. 냄새가 벌써 비주얼과 냄새 딱 생각만 해도 자자자자하니 힘이 꼬깍 넘어가는데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아, 저도 기대가 되는데 뭐 소스 없이 그냥 먹어버려요? 네, 그럼요. 그냥 먹어요? 버터가 다 있으니까. 버터가 다 있으니까요? 네. 버터 향이 올라오면서 전복의 짭조름함 때문에 단짠 단짠. 단짠 단짠. 네. 살짝 식었으니까 껍질째 먹어보겠습니다. 껍질째. 껍질째 전복으로 면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전복을. 전복치기.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아, 버터에 살짝 그 향긋한 향과 함께 조금 있다가 바다에 그 짱중이 쫙 퍼지면서 맞아요. 단짠 단짠 네, 딱 올리고 단짠 단짠. 여기다가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아아 아, 가볍게 한잔 떡 해주면은 기가 막힌 술안주. 맞죠 맞죠. 그 다음에 아이들 영양식으로 이렇게 해서 주면은 무지하게 먹겠는데요. 네, 안 비려요. 안 비려요. 그러죠 그러죠. 네. 전복 비리라는 건 편견입니다. 정 회장님, 네. 요즘 캠핑 많이 가지셨습니까? 네. 캠핑 갈 때 이 돼지고기하고 삼겹살을 섞어가지고 아, 돼지고기하고 삼겹살 똑같네요? 삼겹살하고 전복 가지고 와가지고 구워서 드시면 기가 막힐 건데 택배로 가능한데 택배로 가면은 전복 죽지 않을까요?
아, 아니죠. 네. 왜냐면은 네. 저희는 이제 그 더 신선하게 볼게요. 보낼 수 있는 특허가 있어요. 특허? 네. 명칭은 네. 수산물 생명 연장을 위한 관리 방법 및 포장 방식에 대한 특허. 3대 느낌 바로 나와요. 그 긴 단어를 쉬지 않고 얘기해봐요. 아, 그럼요, 그럼요. 와우, 한 번만 더 얘기해줘. 레디, 고! 수산물 생명 연장을 위한 포장 방식 및 관리 방법. 아, 네. 네. 새롭게 알았습니다. 이 바닷물에다가, 바닷물에다가? 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바닷물에다가 산소를 용해시켜요. 전복이 소비자의 식탁에 오기 전까지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아, 그 새로운 네. 사실이었는데요. 네네네. 그럼 제가 먼저 장유 유서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정 회장님. 전복과 삼겹살이 만났습니다. 오, 전복에 탱탱함하고 네. 삼겹살에 고소함이 만나가지고 죽여줘요, 죽여줘. 말해 뭐해. 아, 네. 말모. 말해 뭐해. 말모. 말모, 말모. 네,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모, 아~ 말해 뭐해. 네. 하나 더 먹어볼까? 네. 아, 그리고 이제 이 내장이랑 내장이랑 네, 저희 어머니가 담그신 누운지거든요. 이것도 말모입니다. 말해 뭐해. 말해 뭐해. 네. 이제 먹어보 믿고. 네네네. 믿고. 어이구. 내장이 제일 귀해요, 전복에서는. 전복 내장이. 네. 비싸잖아요. 네. 내장이 제일 귀해요. 내장 귀하다. 아, 찌개째 먹는 줄 알았어요. 찌개째. 진짜로. 맨날 먹는데 이 뒤에 시원한 바닷가 배경으로 먹으면 전복은 또 어떤가요? 집에서 먹는 거 또 틀리죠? 야외에서 먹으니까. 소고기도 그렇고 삼겹살도 예. 구울 때 이제 허브 소스 뿌리잖아요. 그러죠, 그러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전복의 짠맛이 다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 회장님, 어쨌든 오늘 세 가지 요리,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요리를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바쁘신 나와서 또 보여주셔서 고맙고 진동은 유튜브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또 들어서 보시고 또 눌러주시라고 또 지인분들 또 핫 젊은 세대 때문에 친구들한테 많이 또 홍보해 주실 거죠? 그럼요. 그럼요. 진동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